석봉 아하하. 한낮에 떡 쏘는 퀴즈 열전. 떡 먹고 퀴즈 풀고. 맹모 삼천이면 가사 탕진하고, 주경야독이면 야참 간절하니, 촉은 목피에 퀴즈나 풀고 떡이나 먹으리었다. 석봉아,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퀴즈를 풀도록 하여라. 석봉아. 예, 어머니. 그래, 왜 또 누가 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뭐 남원골에서 어머님 친구분이 오셨다는데, 송도 3절에 황진이가 있었다면 남원 3절엔 본인이 들어간다고. 오호, 그러니. 그런 절개와 미모라면은 설마 춘향이? 날쎄 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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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봉왕, 석봉암, 그간 잘 지내셨는가?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시게. 헌데 같이 온 남정네는, 아, 방자구나. 방자. 아, 방자. 누가 봐도 방자같이 생겼어. 방자. 그래, 그래. 참, 시작을 하자마자 말을 내복시 쌓는구만. 참. 아니, 나 목령이요, 이목령이, 월매 사위 이목령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런 몰골이 정녕 이목령이란 말인가? 그게 말입니다. 늑숙으로 한 게 이제 이게 내 짝으로도 가당치가 않는데, 우리 춘향이 불쌍해서 어째, 불쌍해서 어쩌노 우리 춘향이. 에이, 날 봐. 아무리 장모 친구라고 말씀을 너무 내복지 쌌네. 아, 이 사람은 내가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 잠 거리 커시기도 했어. 이래봬도 방년 20살이요. 20살? 아니, 내가 18인 것도 웃긴데, 아니 저쪽이 20살이라니 참, 한약을 정말 거시기 해버렸던 것으로 확실히 거시기 돼버려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석봉아, 예. 그래도 내 집에 온 손님한테 기가 막히다니. 말을, 조심하거라. 저놈이 말을 싸가지 같더니. 아니, 어인일로 불원천리 이 먼 길을 달려왔는가? 아따, 나머지 여기 엎어지면 코닿는데 뭔 불원천리여. 뭐가 멀다 그려. 길도 길도 빵 뚫려가지고 지나네. 금방 와버렸더니. 아니, 저기 예. 그 원래 이런 캐릭터인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톡톡 끼어들고, 어? 채신머리 없이 굴고 말이야. 어? 과거 급제한 게 참으로 용하구만. 생긴 거하고는 틀리지. 네. 머리는 좋아. 머리는? 네, 참. 어? 명절에 손님 불러놓고 말이야. 더 거시게 봐. 한번 또. 어? 그렇게 또 해봐. 캐릭터가 좀... 미안해. 내가 오랜만에 이제 월매 이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것이니. 이몽룡, 그 노여움을 푸시게나. 헌데 정말로 어인일인가?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도 돼야? 참, 그게 말이 되냐고. 춘향이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어. 춘향이 때문에? 춘향이 때문이니 그게 어쩐 일인지. 아니, 무슨 일로? 우리 향단이는 착한디 말이여. 향단이 걔가 꼬드겨갖고 참, 유흥에 발을 들이게 한 것이라 그 말이여. 그래서 수시로 밤이슬을 맞고 돌아다니질 않나. 춘향이가? 네. 남원 무도장에서 부킹? 그런 걸 하질 않나. 날린 돈만도 벌써 집한채 값은 될 걸세. 집한채 값을 날렸다 춘향이가. 어째 그런 일이. 아니, 그때도 부킹 그런 거 있었나. 내 사내가 기방에 기둥뿌리를 잡힌다는 얘긴 들어봤어도 어디 아녀자가 무도장을. 어휴, 망측해라. 어머니, 어머니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콜라텍에 갖다 바친 돈이 지금 노나 한 페이지 가서 돈부터 쫓고. 아니, 얘가 미쳐나 뭔 흰소리를 하고 앉았던 너 석봉아. 석봉맘, 어? 자네. 아, 예. 아직도 무도장 출입을 못 끊는 건가? 그렇군요. 일을 어쩐다 거의 무도장 죽순이었던 자네가 어찌 출입을 끊었나. 비법을 전수받으러 온 것인데. 아이고. 틀렸구만 그래. 틀렸습니다, 장모. 틀렸어요? 안 틀렸네, 안 틀렸어. 비법 내가 가르쳐 줌세. 춘향이가 무도장 출입을 끊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바로 석봉일세. 예?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나도 중입니까? 이제 죽순이로 살다가 예. 석봉이 얘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무도장을 끊었지 뭔가. 물론 뭐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법은 바로 석봉이. 그러니까
헐. 아기를 갖는 거지. 헐. 헐. 대박. 아니 이 시대에 헐, 헐 대박이 뭔가? 대박. 어? 헐 왜, 대박? 왜? 응? 왜? 응? 내 또래 내 친구들이 20대 되는 게 쓰는 말이니까 나는 나도 당연히 쓰지. 헐 대박이네 대박이야. 애쓴다 애써. 응, 그래. 헌데 몽룡이 자넨 춘향이를 어떻게 만났다고? 아니 그게 그냥 춘향이가 거시기 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거시기 써. 아 그만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시기 거시기까지.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일세. 그렇사옵니까? 큰 나무의 가지나 두 기둥에 두 가닥의 동아줄을 메어 느린 뒤에 아, 뭐가 이렇게 길어. 하여간 줄에다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올라서서 놓고.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기구 무엇이겠는가? 아하. 두 글자 두 글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10097번 우물정 10097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사옵니다. 어머니 제가 이몽룡을 때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한 대 치거라. 저희는 이런 선물 드립니다. 초대형 프리미엄 레스토랑 터전 뷔페에서 평일 식사권을. 네가 영양떡 맞냐? 내가 맞냐? 몽룡이가 맞냐? 몽룡이가 맞냐 이놈아. 아우 캐릭터 감당하기 힘들다 진짜. 영양떡이 맛있는 전주 소문난 떡집에서 떡을 보내드리고요. 볼수록 좋은 사진 마음 스튜디오 소풍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당신의 꿈을 개봉합니다. 메가박스 송천점에서 평일 영화 관람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덤비네, 저는. 어미 우리 몽룡이 입을 닫아냈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배소연 씨 노래 준비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박수!